가비를 정말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진짜 몰라요. 진짜 누구야? 가비! 아시마자 12시 12시네 근데 패션 포인트 이게 뭐예요? 시트루. 예, 시트루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본다. 나를 완전히 공개한다. 역시 에리언이. 아~ 그렇게 완전히. 대세 지금 대세잖아. 가비가 진짜 바쁘야. 내가 지금 시간을. 우리가 같이 맞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없더라고. 아니 아니, 난 될까? 시간을 많이 줬는데.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드렸어요. 거의 다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계약서를. 오늘 촬영 이후 소스터를 통해 수정을 요구하지. 제가 말을 생각이 없이 좀 듣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거의 라이브라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어, 그냥. 진짜? 생방송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약간 깨름직하긴 해요. 좀 깨름직해. 깨름직해. 뭐, 괜찮겠죠, 뭐. 본격적으로 건축 인터뷰 이제 인터뷰를 슬슬 시작할 텐데, 내가 기권을 갔는데, 첫 번째 인터뷰 보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 거야. 네네네. 만나볼까요? 고고고! 조금 그렇네요. 어, 그래서. 아, 그럼 이거 어때요? 카데비, 키카다시안 이런 사람들은 오꾸룩 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 오꾸룩! 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은 게스트분이 오꾸룩! 하면 이제 볼 수 있도록. 아, 게스트가 해야 되는 거야? 네. 아~ 하면 볼까요? 오꾸룩! 오꾸룩! 가비. 가비 씨가 오늘 주인공인데 지금 어떤 한 세 분이 저를 보고 있어서 빨리 먼저 뛰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잠깐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춤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라치카. 진짜? 진짜. 오, 봐봐. 진짜요? 진짜? 아까 이거 들고 계신 거 봤나 보다. 아니야, 못 봤어. 진짜? 진짜. 인물로 있을 때는. 가비. 어? 가비, 가비, 가비. 저거는 저거예요. 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근데 이거 좀 새로운데요? 90년대 스타일. 그치? 어, 새로워. 갑자기 보니까. 오히려 새로워. 어. 그 가비가 실제로 진짜 내 언니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언니 옷 훔쳐 입어본 것 같고. 옷 스타일 입고 외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아니, 집에서. 집에서 가. 우리 맨 남학생들 한번 봐볼까? 안녕하세요. 남자분들 진짜 모르시겠네요. 혹시 춤 하면 누가 딱 떠올려요? 사람. 어, 춤. 왜 잘 춰요? 그냥 걸그룹 뭐 이런 거 좀 추구나. 어, 걸그룹 어떤 거? 제가 티아라 팬이어가지고. 어, 티아라. 키가 많으시네. 키가 있으시네. 어, 걸그룹 댄스까지. 짜다단. 어, 알죠. 가비. 아! 그럼 가비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었는데. 어. 그 이제 이건가? 그 어, 아, 뭐야? 가슴 있는 거.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저는 되게 옛날, 진짜 옛날이에요. 저게 근데 저 때의 어떤 그 활기. 저 때는 진짜 민가슴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뭐 패치도 없었어요. 저는 배틀을 하면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거예요. 미친 듯이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그 현상은 지금 6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 오늘날 가비를 만들어준 것 같아. 아, 그것도 있어요. 어, 아, 나 왜 저거 왜 했지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 그게 가비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딱 보면서 하여튼 저 때는 내가 잘했어 하고 당당함. 이런 게 90년대 스타일이라는 거야. 아, 이런 거, 나오는 거. 우리 때는 시키면 다 했다, 또 시키면 또 하고 23년째 하출하고 있다. Hello. Hi. 2 minutes. Where are you guys from? The Netherlands. Oh, Netherlands. Oh, which K-pop do you like? Blackpink. Ah, Blackpink. Oh, Blackpink is a comeback, please. Do you know who she is? 아니요. 아니요. No, 아, 아니요. This is a dancing. 왜 저춤을 보여주셨어요? How do you guys feel? How do you feel? Yeah, very intense. It was a bit crazy. 왜 굳이 타키아 스크린을 보여주신 거예요? 춤도 많은데. 직접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잖아, 아까 보면. 우리 잘 모르니까. 뭐 노래 하나 불러주실래요? 진짜 불러도 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오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오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마지막 네 오빠. 아 그래 가비 춘 거면 한 바퀴 도는 게 뭐야? 턴. 이게 턴. 어. 돌다가 자빠진 적 없어? 뭐 여기서 지금 잡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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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90년대 스타일이야. 잘했다 그러니까 나, 계속. 나 계속. 내가 하면서 느꼈어. 추천하면 계속해. 아 근데 여기가 이상하게 90년대 스타일로 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유치원생들처럼. 나 지금.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잠깐 좀 땡겨봐요. 응. 여기 딱 앉으시길래. 혹시 수우파 봤어요? 수우파? 맞아요. 네. 수우파에서 딱 제일 좋아하는 사람? 노제. 노제가 노제? 진짜 인기 많아요. 아이키, 아이키 노제? 마빈. 엘레 언니. 헤이. 아 그래 맞아. 헤이. 엘레 언니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본인 영어 실력 솔직히 어떻다고 생각해? 중하 정도 되지 않나. Can I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Yes. How long have you lived in LA? I stay there 3 months. So did you learn a lot of dance in LA? A lot of dance style. When you say like a lot, it's a kind of 90s style. 90 years style. 90년대 like that. 가비가 본인이 캘리포니아 학벌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러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Follow me. Can I ask your name? I'm Gem and I've been here 8 years. 8 years. 8년 됐대요. 8년 8 years. 그러면은 혹시 이분 누군지 알겠어요? Do you know who she is? 딱 봤을 때. 딱 봤을 때는 딱 봤을 때는 그러면 이분이 뭐 하는 분 같아요? 타투 아티스트? 진짜 그래 보인다 근데. She said, I'm a California hot girl. What do you think of it? California hot girl. 사실 그 표현 처음 들어봤는데. First time. 생기면 이럴 때마다. 그러면 딱 보기 어때요? California hot girl. 그냥 외국에서 살아봤던 사람 그런 아, 그렇군요. 교포 같은 그런 예. 저는 딱 어때요? 영어를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가비가 실제로 영어를 쓰는다. 제이미 한번 냉정하게 한번 듣고 진짜 이것도 어떻게 찾았어? Okay. Okay, girl. My body is precious. My time is precious. It's kind of hard to find someone that I want to share my body with, so. My answer is no, bitch. 자연스러워요. 이게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억양이 어디 쪽이에요? 캘리포니아 온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진짜. 캘리걸 맞네요. 캘리걸. LA 언니라는 이미지를 부캐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살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쌍꺼풀 피부에 그때는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쌍꺼풀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옛날에 쌍꺼풀이 없는데 지금은 쌍꺼풀이 있었다는 거니까 생긴 거예요 갑자기 아니면 어느 날 이렇게 왜 선이 없죠. 오 그래서 생긴 것 같아서 요즘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넘어가요 이런 거는. 넘어가 다 해놓고 다음은 가비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났어요. 쉽지도 않았는데 나 진짜 모르는데 나 자세히 안 모르겠어요? 자 계단 조심 어딘지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우리 제자야?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혹시 알고 있나요? 까비 비 이름 어떻게 돼요? 캡틴 지지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키디라고 합니다. 가비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닉네임이에요. 지지도 가비 선생님이 지어주신 네, 가비 이름 지어줬어? 키디? 네, 키디. 키디하고 지지 이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 같아서 키드에서 키디. 키드. 네. 지지는 지지라는 그 이름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지 할리도 있고. 그럼 가비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 가비는 저희 그 장명소에서 받아온 이름이에요. 네. 30만 원 주고. 약간 이게 바이브야, 니네들끼리 약간. 그러면 진짜 뭐 어떤 거 가르쳐줘요? 가비쌤의 수업 그 타이틀이 외국으로 가는 작은 문. 맞아요. 큰 문 아니에요, 약간. 작은 문. 아. 교수님, 이렇게 열어야 돼. 네.
아. 순서 믿는다면 이제 많이 찾아왔어요. 그럼 진짜 뭐 어떤 거 가르쳐줘요? 기억나는 동작 있어요? 기억나는 동작? 서서 안 보여준다면? 어머니가 다 이러면 워킹할 때 갑이 걸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또 쌤한테 또 배웠던 동작 중에서 다른 거. 보여보시네 여기서. 뭐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가 문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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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안 들어가죠. 에러가 작은 문. Beyonce dance 이런 식으로 트월킹 같은 거 뭐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잘한다 근데 잘하셔 아까 그거 뭐였지 아까 워킹 뭐였지 붐붐붐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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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다. 이제 마지막인데 가비를 정말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를 정말 정말 보고 싶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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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만나고 싶어하는 가비 씨는 아마 지금 제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카메라를 빨리 돌려주세요. 빨리 갈게요. 저 본 것 같은데요? 진짜 몰라요. 진짜 안녕하세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비씨가 관리 분을 아실지 나니 아이고. 와 진짜 놀랬죠? 너무 그죠 저 나니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가비 씨랑은 어떤 사이인지? 동보자와 이방자 사이. 전에는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예, 난이야. 이름이 뭐예요? 새벽이야. 새벽이? 네. 새벽아? 첫날 집에 왔을 때 막 낯설하지 않았어요? 아, 전혀요. 전혀 활기 치고 다녔어요. 좋아가지고. 네. 와, 근데 지금 자기 혼자 게임하는 거예요? 네. 지금 왔다 갔다? 새벽에 넌 진짜 불면증 하나 없겠다. 넌 밤에 그냥 골아떨어져 자겠다, 진짜. 진짜 신나네. 응. 근데 지금 어머님이 잠깐 왔잖아요. 네. 엄마 되게 좋아. 약간 새벽이가 막내 아들? 손주 느낌? 우리 새벽에 애착 물건 있어요? 네. 그 가비님이 보내주실 때 같이 보내주셨는데 제 상태가 원래 애들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저렇게 됐다고요? 제가 원래 배가 많이 이렇게 뜯겨있는 상태긴 했어요. 이미... 근데 다리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애가 다리가 없었더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키웠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강아지를 키우면 어쨌든 간에 무지개 다리 건너는 거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감자가 된 우리 푸딩이 먼저 임시 보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었는데 그 저 새벽이가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자꾸 막 뒤돌아보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갔던 애가 가서 세계를 바로 쳤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견주분하고 같이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이게 임시 보호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접촉거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빨리 이제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견주분한테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확실히 90년대인 게 영상 편지를 많이 써요. 요즘에 영상 편지 많이 나 지금 편지를 몇 개 짜놨는지 모르겠어. 좋긴 좋아. 오늘 근데 못했어 진짜. 저는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라 인상 깊으실 줄 알았어요. 아,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그런 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무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를 안다는 게 지금 아직도 전 신기해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열심히 달려온 나한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 응원이 꽤 간다 너 몇 달 갈 거야 몇 달 쭉 꽤 갈 거 같아 꽤 갈 거야 몇 달까지 나는 1년?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트루트 음악 하는 사람. 나 혼자 산다. 그림 그리시는 분. 아, 저기요.